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대단하다. 양평군 건설인 상호간 화합과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양평군 건설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4월 18일 지평 레포츠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양평군 전문건설협의회와 양평군청 토호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김성규 양평군수와 윤광신 도의원, 한명현 문화복지국장, 최종구 건설과장, 남경수 환경사업소장, 조규수 생태허가과장, 전문건설협의회 회원, 양평군 토목지 공무원 등 100여 명의 건설인이 참석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광이관이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대회는 오전 11시 양평군 전문건설협의회 김종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구와 족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5년 김종수 동안 회장은 저희가 이 건설인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지난 5년 동안 개최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 그 한마음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양평군 평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밤늦도록 업무에 시달리는 시설지 공무원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감사의 말씀을 건설인이 하나 되어 생태 행복 도시 양평시 건설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평에 사실 요즘 어려운 그 건설 경기 속에 그 저희들이 사실 이 행사가 그 전에 쭉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한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그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제 토우회하고 양건협하고 그 임원진들이 그 만나서 그 우리 예전에 이런 좋은 행사를 다시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1년 전에 그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날짜를 사실 1년 전에 잡아놓은 날짜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이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정말 좋은 날씨가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 건설인들이 복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년 만에 치러지는 건설인 한마음 체육대회니만큼 정말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우리 지금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시 건설을 우리 양평 군수님도 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 건설인들도 정말 이 생태행복도시 양평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 정말 같이 합심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너무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군수님 또 주변에 그 귀빈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사실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양평군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할 것을 참 다짐하면서 오늘 행사를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격려차 행사장에 참석한 김성교 군수는 건설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군정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지역 건설 경기 부양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석 본부장님 타입 녹음해요 이거. 이것만 갖다 대면 말이 와라.